자, 먼저 시간에 풀의 변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그좀더 성질이라든가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죠. 자, 여러분들 교재는 38쪽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예, 뭐 프리에 변환의 성질, 그래서 맨 먼저 그 선형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선형성. 자, 선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첩의 정리가 이제 성립되는, 회로적인 관점에서는 중첩의 정리가 성립되는 것을 선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거를 프리에 변환했을 때 요거고, 요거를 프리에 변환했을 때 이거라면은, 자, 이런 전제 조건이 된다면은, 자, 임의의 정수 A1, A2에 대해서, 그러니까 A2에 이거 프리의 변화를 하면은 요 부분이 그대로 가서 붙는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대로 가서 붙는다. 그래서 A1에 요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요거는 변환이 된다 그래서 뭐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이제 그게 선형성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렉탱귤러 뭐 TE 여기가 2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가 이제 프리의 변환이 되면은 싱크 도메인은 F가 되고 요게 이제 그 어떻게 되죠? 1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이 이렇게 됐었죠. 기억나세요? 이게 뭐였었어요? 바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먼저 시간에. 네, 이거는, 스케일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거기에 요 2가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자, 붙는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2분의 1하고 2하고 연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형성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여기서 붙어준다. 이게 선형성이에요. 자, 선형성은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대성은 여러분들 뭐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듀얼리티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시간 영역에서 그런 거는 주파수 영역에서 이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듀얼리티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거는 여기서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쌍대성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쌍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함수에서만 성립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함수다 하는 거는 무함수는 뭐죠? 무함수는 이게 우함수예요. 응? 우함수는 코사인 함수가 우함수인가요?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 마이너스 t나 플러스 t나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바로 요 플러스 t나 마이너스 t가 같은 값이 나오죠? 이게 우함수라고 그러는 거, 우함수. 우함수. 코사인 함수가 우함수. 여기 보면은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t. 여기는 플러스 t.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 마이너스 t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게 뭐야? 또 그러실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적어 놓은 것처럼 보이죠? 예. 이해되세요? 여기 한번더 써드릴까요? 자, 그래서 뭐안 써도 되죠? 자, 쌍대성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고 중요한 게 뭐냐? 예,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스케일링이라는 거예요. 스케일링. 스케일링은 이거는 이제 척도 변환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게 이제 풀이의 변환 관계라면은 요게 이제 척도 변환을 얘기를 한 겁니다. 척도 변환. 그래서 이제 척도 변환은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에서 서로 어떤 관계예요? 네, 바로 나타나는 관계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MP3로 재생을 할때 저속으로 재생을 하면은 여기는 협대역이 되는 거예요. 협대. MP3 재생할 때. 근데 MP3 재생할 때 2배속으로 여러분들이 재생을 하면은 여기는 광대역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고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역이. 높은 주파수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물리적인 현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MP3 재생할 때 빠르게 재생하면은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하면서 높은 주파수가 나오죠. 천천히 재생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좀 늘어지는 소리가 나오죠. 오, 이런 식으로 낮은.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역 정보통신망 뭐 예를 들어서 초고속 광대역 정보 통신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요 얘기가 같은 얘기를 두번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든 이렇게 쓰시든 이거는 시간 영역이고 이거는 주파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을 어떻게 쓴 거예요? 두번쓴 거예요, 두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대역이라는 거는 굉장히 대역이 넓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초고속 통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고속 통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초고속은 광대역이에요. 초고속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내려면 빨리 보내야 되죠?
빨리 보내면은 대역이 쫙 넓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책에 한번 있는 거 가지고 좀 설명을 더 할게요.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자, 렉탱귤러라고 얘기했어요. 렉탱귤러. 그래서 자, 요거 여러분들이 표기하는 방법 구형파니까 렉탱귤러고 도메인은 T니까 T 쓰고 여기는 1이니까 하나만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인가요?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죠. 먼저 시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자,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자, 대문자로 쓴다 그랬고 렉탱귤러는 싱크 펑션이 된다 그랬고 도메인은 여기다 써준다 그랬고 스케일링을 해야 되겠죠. 네, 스케일링 해줘야 되는데 요 스케일링 팩터 A는 요 식에서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니까 여기로 가면은 2분의 1분의 1이죠. 그러니까 2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면은 크기가 2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한뭐 2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파형이 2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 파형이 나오겠죠? 자, 책에 있는 대로, 이거는 저속을, 표현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협대역이 된다는 거는, 자, 내로밴드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했어요? 먼저 시간에. 요거를 대역이라고 정의했어요. 그 대역이 굉장히 좁죠?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이제 고속으로 한번 바꿔보자. 고속으로 이제 바꿔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고속이라는 거는 빠른 거잖아. 이거는 좀 천천히 치는 거고 빨리 치면은 요런 식의 조금 자, 이게 저속, 그냥 표현이야, 표현. 음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0, 플러스 2분의 1, 1. 이렇게 되나요? 자, 요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써요? 렉탱귤러, 도메인은 T. 자, 여기 쓰는 거, 여기는 1 쓰나 마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1 쓰나 마나죠? 쓸까요? 1, 1. 자, 그러면 스케일링 팩터 A는 1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해볼까? 대문자로 쓰고 싱크 펑션이고요. 자, 도메인은 F고. 자, 스케일링 팩터 A가 얼마죠? 1. 여기도 얼마예요? 1. 그러니까 여기도 1이고, 1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대충. 대충 모양을 그려봤습니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자,
보세요. 응? 여기가 여기죠? 여기는 1이죠? 자, 요거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먼저 시간에. 대역이라고 정의했죠? 자, 대역이 얘보다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커졌어. 그죠?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고속은 주파수 영역에서 광대역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 이해되시겠죠? 이 표현이 이해가 안 되면은 통신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더 빨라지면은 가장 빨라지는 거의 극단 상황이 뭐죠? 델타 펑션이죠? 델타 펑션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델타 펑션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보세요. 점점 빨라지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점점 이 대역은 자꾸 어떻게 돼? 이렇게 넓어지지? 넓어지죠? 넓어지죠? 넓어지면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만 넓어지나요? 아니죠? 어디도. 여기는 작아지면서 넓어지죠. 그러면 여기가 작아진다는 거는 뭐 PST,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낮아진다는 거야. 낮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UWB라고 얘기하는 통신 시스템은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는 거는 이거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낮아졌고 여기가 굉장히 넓어졌고 여기가 몇 메가가 됐다? 500메가가 됐어. 그런데 여기가 낮아졌는데 이 낮아진 레벨이 잡음 레벨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대역에서나 쓸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잡음은 어느 주파수대기나 다 존재하죠? 잡음은 어느 주파수대기나 다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존재하는 잡음보다 작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로 쓰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잡음보다 더 작게 쓰는데. 잡음보다. 아, 이게 뭐예요? 울트라 와이드 밴드예요. 그러니까 UWB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UWB의 핵심 개념은 대역을 굉장히 넓게 쓰는 대신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굉장히 낮게, 작게 쓰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초창기 폴더폰 다음에 폴더폰 때 보면은 그때가 뭐냐면은요 네로우밴드 CDMA였었어요 그게 이제 몇 메가 여기가 1.25메가 대역을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죠? 와이드밴드 CDMA가 여기를 5메가 여기를 10메가 이 정도 썼었던 거예요. 그래서 HSDPA, HAP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진화했잖아요. 그런 걸. 자, 스케일링 이해돼요? 어려운 친구들은 홀쭉이가 여기는 뚱뚱이가 되고요. 여기 뚱뚱이는 여기서 홀쭉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보세요. 뚱뚱이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홀쭉이가 됐죠? 여기서 홀쭉이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뚱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홀쭉이와 뚱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꼭 가오리처럼 생긴 거는 싱크라고 그런다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다 해요. 이해되시죠? 꼭 가오리같이 생긴 거를 싱크라 그래요. 이거는 뭐 사각형을 우리가 구형파를 영어로 렉탱귤러라 그래. 렉탱귤러. 그래서 쓰는 방법은 먼저 시간에 얘기했어. 여기는 크기 여기다 쓰고 여기 폭은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로는 어디다 쓴다? 가로. 가로는 여기다 쓰고 세로. 세로는 여기다 쓰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스케일링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게 이제 통신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꼭 아셔야 돼요. 쌍대성 성립이 되죠. 쌍대성이 성립이 된다는 거는
얘기를 안 해도 뭐될것 같고. 자. 두 가지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촥 되면은 여기는 넓어지고요. 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작아지고요. 여기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홀쭉이가 돼가면은 여기는 뚱뚱이가 돼가는 거예요. 뚱뚱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해했어. 아, 별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주파수 이동성이다. 그래서 프리퀀시 시프팅이라고 얘기하는 걔가 뭐냐? 주파수 변환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은, 자, 성립이 된다면, 요거에, 여러분들 책에는 F0로 했나요? F0로 했네요. F0에 T가 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이게 뭐예요? 이게 곱하기죠. 곱셈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떤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변조기예요. 변조기. 변조기다. 변조기. 자, 변조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잘 봐요. 이 주파수 대역이 이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이동. 이동. 이사를 한다는 거야. 천이한다는 거야. 다시. 이 주파수, 이게 뭐예요? 원정보 신호대역의 주파수죠? 어디로 이사를 해요? 여기로 이사한다는 거예요. 이사. 아, 무슨 얘기냐면은, 아나운서가 방송을 했어요. 그럼 아나운서의 원 목소리는 기저대역에서 나타나겠죠? 그죠? 네, 그거를 반송파 이용해서, 옮겨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분포됐던 주파수 대역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91 그냥 뭐 95.9메가헤르츠다. 95.9메가헤르츠다. FM 95.9메가헤르츠다. 그럼 99.9메가로 이동된 거예요. AM으로 얘기하면은 711km로 이 아나운서 목소리를 이동시킨 거예요. 이게 변조라 그러는 거죠? 변조, 변조. 변조정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변조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조정리는 꼭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그 예제를 한번 보니까 코사인 2파이 F0T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반송파라고 배웠죠? 그러면 시간 영역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이게 주파수 영역으로 가면은 대문자로 쓴다. 곱은 아직 컨볼루션 안 배웠죠. 컨볼루션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풀어야 되겠네. 컨볼루션 배우면 한 큐에 끝나는데. 자, 그러면은
FT에 자, 여러분들이 코사인은 먼저 시간에 엑스포넨셜 요거는 코사인 세타의 J의 사인 세타. 엑스포넨셜 요거는 코사인 세타의 J 사인 세타. 기억나요? 요두 개식을 더하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의 엑스포넨셜 요거의 요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꾸 써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이거 처음 보면은 낯서는 거예요. 낯선 거를 익숙해지게 바꾸는 방법은 자꾸 써보시는 거예요. 싫더라도. 그래서 이거구나. 그러면은 얘는 이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응? 그죠? 이거죠. 익스포넨셜 E pi f0t 이거죠? 익스포넨셜 맞아요? 그러면 요렇게 곱해주니까 자 f의 뭐예요? 이렇게 돼요. 아까 2분의 1은 그냥 오는 거 무슨 성? 선형성 그래서 자 이거의 대역이 이거의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 이 동네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자, 거기 원신호 대역이 쫙 있던 게, 요게 이제 원 신호 대역의 이건데, 이게 변조를 한 이후에는 어느 대역으로 이동했어요? 반송파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에 이런 대역으로 이동한 거 보여요? 보여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아나운서가 여기서 아나운서의 주파수 스펙트럼이죠? 그 스펙트럼이 요 반송파 대역으로 이렇게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듣기를 원하면은 요 주파수에 맞추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변조라고 하는 거예요. 변조. 그러면은 거꾸로 다시 아나운서 목소리를 끄집어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복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조. 전파, 복조. 자, 여러분들 그 그림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스펙트럼 대역을 잘 보세요. 아나운서의 그 주파 스펙트럼이 반송파 쪽으로 옮겨졌다는 거 빨리 봐. 확인돼요? 확인되죠? 자, 먼저 시간에 자,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예? 먼저 시간에. 기억나요? 이거는 반시계로. 요거는 시계로.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은 반시계로 도는 애하고 시계로 도는 애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다. 그죠? 먼저 시간에 했던 거, 좀 집에서 공부해 오셨죠? 자,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거, 프리퀀시 시프팅의 특성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신 겁니다. 되셨죠?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보여요. 나중에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제 타임 시프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자, 타임 시프팅은 시간 영역에서 자, 이게 풀이의 변환 관계라고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시간 영역에서 요거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지연된 건가요? 지연된 거죠? 자, 지연이 됐다. 그러면은, 요게 곱해진 거랑 같다는 거예요. 응? 다시요. 자, 이게 뭐예요? 지연. 딜레이. 시간 영역에서의 지연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게 곱해진 거랑 같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자, 여러분들, 얘는 복수지수죠? 얘는 복수지수죠? 자, 복수지수는 뭐와 뭐를 갖는다 그랬어요? 위상과 크기를 갖는다. 다시요. 뭐와 뭐를 갖는다? 위상과 크기를 갖는다. 위상과 크기를 갖는다. 그죠? 컴플렉스. 자, 위상과 크기를 갖는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자, 이거의 위상이 변해요, 안 변해요? 빨리 얘기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크기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요. 자, 내가 먼저 시간에 필터 해석을 한번 해준 게 있었죠? LPF. LPF 기억나요? LPF 통과했을 때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위상이 어떻게 됐어요? 지연됐죠? 느려졌죠? 그때 해드렸잖아, 여러분들이. 또할 시간 없어요. 다시. 자, 요거 이해돼야 돼. 시간 영역에서 지연이 일어나면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크기 변화와 위상 변화를 만들어낸, 위상 변화가 초래된다. 그러면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시간 지연이 뭔데? 자, 신호가 필터에 들어가면은 시간 지연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여러분들이 회로 설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회로 이렇게 디지털 라식 같은 거 이렇게 설계해 보신 분들은, 보다 보면 이런 게 그려진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나트 게이트거든, 나요? 나트 게이트인데, 나트 게이트를 쓴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시간 딜레이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봐봐. 여기는 부정이니까 이거고, 여긴 또 부정의 부정이니까, 이거고, 하나 더 하자고.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통과하면서 뭐가 일어난다? 지연. 영어로는 딜레이. 딜레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딜레이. 딜레이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크기 변화 생기고 위상 변화 생겨요. 크기 변화 생기고 위상 변화가 생겨요. 크기 변화 생기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죠. OFDM 시스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OFDM이 뭐 주파 선택적 페이딩에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는 다 하는데요. 그걸 갖다 물어보면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뚜껑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뚜껑 닫은 채로 아 이거는 뭐래? 아이 뭐 그런 모양이다. 이걸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무슨 변화와 무슨 변화가 만들어진다? 크기 변화와 위상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크기 변화와 위상 변화가 바로 무선에서는 페이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페이딩이 뭐예요? 수신 전개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현상이에요. 크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위상도 변한다는 그럼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타임 시프팅. 자, 여러분들이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닌데, 예전에는 전자공학과 졸업하면은 앰프 잘 만들면 된다 그랬어요. 전기공학과 졸업하면은 모터 잘 만들면 돼 그랬어요. 전파공학과 졸업하면은 안테나 잘 만들면 돼. 통신공학과 졸업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필터 잘 만들면 돼 그랬어요. 그만큼 필터가 중요한 거예요. 모터, 필터, 증폭기, 안테나, 이게 모아지면은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기, 전자, 통신, 전파공학부 막 이렇게 묶어버린 게 최근에 학교 트렌드고요. 그러니까 묶어버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예전에 전기공학과는 그래도 전기는 잘해. 근데 지금은 도대체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렇게 보면은 나왔는데 물어보면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다 그냥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요 얘기, 이거는 복수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는 뭐 쉽게 쓰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복수지수함수. 그러니까 복수지수함수는 뭐와 뭐를 갖는다? 크기와 위상. 크기와 위상을 갖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시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그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런 예제는요, 그렇게 막그 적분 이용해서 풀려고 그러면 날 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학부 애들 중간고사 볼때 이제 그렇게 푸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푸셔도 돼요. 자, 그냥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딜레이가 됐다고 보고. 원래 원함수가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딜레이가 된 거야. 이게 이만큼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맞죠? 자, 봐요. 이렇게 딜레이 된거 맞나요? 됐죠? 그럼 이제 이걸로 내가 풀어볼게요. 자, 이걸로 풀게요. 자, 이거 무슨 함수라 그랬어요? 자, 도메인은 T, 크기는 1, 여기서 여기는 3, 바꾸면 싱크, 도메인은 F, 스케일링 팩터는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럼 이거 한 거예요. 한 거죠? 여기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연시켰지? 5초면 풀어요, 5초. 자, 여기면은 지연이 2분의 3. 됐어요? 자, 이거 봐요. 지연 됐어요? 여기 2분의 3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쓰는 거야? 엑스포넨셜 2 파이 2분의 3 t0가 2분의 3이죠? f 여기다 f 하나 써야지. 끝났네. 그러면 이제 이거 지운 게 답이에요. 응? 자, 3 싱크 3f 엑스포넨셜 3파이 f. 자, 답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답 맞죠? 답 맞죠?
이거 5초면 풀어요. 5초. 그러니까 이제 성질을 이해 안 하면은 한참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질을 이해하면은 바로 풀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학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공학을 하려고 지금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분 적분을 하려고 여기 있는 거 절대 아니시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이제 이 개념 물어볼 때잘 던지는 문제예요.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거 되신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복수지수 함수가 곱해졌다는 거는 복수지수 함수는 뭐와 뭐를 갖는다? 크기와 위상을 갖는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지연이 된 신호는 반드시, 응? 크기 위상 변화가 초래가 되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그거를 보상해 줘야 되고, 그거를 이제 정정하고 뭐 그런 기술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가 이제 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낯설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지 실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간 미분을 좀 얘기할게요. 자, F의 T가 풀이에 변한 관계라면은 여기서 시간 미분이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초래가 되냐? 바로 E, pi, F의 이런 변화가 초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이게 한번 미분했을 때고요. 한번 미분. 미분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 이게 막 n번 미분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시간 영역의 미분은 고주파 성분이 만원 집을 의미한다. 시간 영역의 미분은 고주파 성분이 만원 집을 의미한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요 신호 내가 미분했어요. 이 미분하면 어떤 신호 돼요? 이 신호 되는 건 이해하세요? 이게 미분 신호죠?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네. 자, 여러분들, 이거 고주파 많아요, 적어요? 고주파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이거. 여기 현업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회로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ELI라 그러는 건요, L 회로에서요, 여기 J 오메가 L, 응? J 오메가 L, 여기 J 오메가가요, 바로, 여기 J 오메가가 바로 뭐냐면은 2파이 F에요, 2파이 F. 이게 2파이 F죠? 여기 이거 곱해진 거야, 응? 그래서 여기가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된 건데, 자,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공부 조금만 한 친구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대체
이거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10명 중에 뭐 거의 한두 명? 코일이 뭐 하는 거냐? 그럼 잘 몰라요. 코일이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잘. 그냥 코일이래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역기전적이라는 거 배웠어요? 코일은 뭐 하는 거냐면은 전류의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소자로 작동하는 거예요. 코일이 뭐라고요? 전류의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소자로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코일을 쓰면은 전류가 막 변동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코일이 뭐 하는 거라고요? 전류의 시간적 변동을 방해. 자,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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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어로 임피던스라 그러는 거예요. 임피던스. 영어로 임피던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원래 방해하다가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직류에서는 R만 방해 소자로 작동하는데 교류는요 이놈이 또 방해 소자로 작동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C는요 뭐 하는 거죠? C 충전. 아니, 회로에서 뭐, 그, 씨는, 자, 이거는요, 자, 보세요. 아이스크림 아시죠? 아니, 먹는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자, I는 오메가 C분의 E. 자, 여기서 오메가, C 앞으로 보내고, DT, D, E. 자, 잘 보세요. C가 뭐 하는 거냐면요, C는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이게 뭐죠? 전압의 시간적 변동을 방해. 되게 중요한 거 배웠어요. 전압의 무슨 변동?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 설계할 때,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게 LPF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LPF. 이게 정류 소자로 쓰면은 필터, 스무싱 서킷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활회로라 그러죠? 전기에서는 평활회로, 통신에서는 뭐라 그래요? LPF, 로우 패스 필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캐시온 마크가 이제 이렇게 좀 박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L은 뭐라고요? 네, 전류의 시간적 변화를 방해하는 소자예요. C는 뭐라고요? 전압의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소자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임피던스라 그러는 거예요. 임피던스. 임피던스. 이해되세요?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임피던스. 그죠? 네.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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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류는 시간적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직류는 시간적 변동이 없으니까 직류는 R만 회로가 되는 거예요. 시간적 변동이 있는 교류나 고주파가 이제 요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이해하신 거죠? 예, 요거 하나 알으면은 그런 거다할수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그러니까 요 의미가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잘 의미해 보시면은 왜 그런지 그걸 다할수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시간 적분은요. 여기가 이런 관계가 된다면 자, 이번엔 거꾸로 되는 거죠. 적분. 미분의 반대는 적분입니다. 미분의 반대는 적분입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하고는 반대네. 얘는 이제 분모로 가서 붙었어. 분모로 가서. 분모로. 그래서 적분은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겁니다. 나눠준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가 뭐냐, 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아, 여기는 T로 쓰면은요, 여기를 T로 쓸수 없어요. 여기를 T로 쓰면 여기 T로 쓸수 없어요. 의사변수로 쓴 거예요. 응? 뭐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적분했더니 이게 나오더라. 아, 그게 이제 적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네요. 컨볼루션.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셔야 돼요. 자, 컨볼루션이다. 일단 용어가 생소하시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꼭 의역을 해준다면은 뭐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중첩 적분 정도가 유사하게 번역이 될수 있는 용어인 것 같아요. 중첩에서 적분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시스템이 있었을 때, 어떤 시스템이 있었을 때, 시간 영역 소문자로 쓴다 그랬고, 요거를 꼭 내가 뭐 무슨 뭐 이게 뭐 이걸 컨볼루션이라고 읽어요. 컨볼루션. 컨볼루션. 그래서 요거는 자, 의미가 이렇게 쓰니까 되게 어렵게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 분석, 둘, 셋, 넷, 1, 2, 3, 4. 뜯어놓고 보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뜯어놓고 보시면 1번은 뭐냐면은 1번은 그냥 폴딩이라고 합시다. 폴. 여러분들이 폴더폰 아시죠? 이게 폴더폰. 2번은 시프팅이라 그럽시다.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3번은 이거는 멀티플라잉 또는 멀티플리케이션. 4번은 뭐 이건 인테그레이션이죠. 그죠? 인테그레이션. 이거예요. 이거가 컨볼루션이에요. 컨볼루션. 그래서 이 컨볼루션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시스템에 잘 들어요. 시스템에 신호가 들어가서 나오는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필터예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LPF야. 이게 LPF인데 자, LPF인데 여기다가 내가 이런 신호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여기서 이런 신호가 나왔어. 잘 들어요. 이 신호 집어넣었더니 이 신호가 나왔어. 이 신호가 나오는 절차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도 어렵죠. 아,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여기서 내가 빵 하고 전파를 한번 때렸더니 여기서 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나왔어. 이걸 표현하는 게 컨볼루션이야. 이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전파를 때리면은 바로 가지. 바로 가는 건 있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기지국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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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많이 부딪히면 늦게 올 거고, 그죠? 덜 부딪히면 빨리 올 거고, 맞아요? 빨리 오는 거는 에너지가 클 거고, 늦게 올 거는 에너지가 작을 거고, 맞죠?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게 딜레이 스프레이드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연악산. 지연악산. 자, 이거 봐봐요. 자, 그럼 이거는 시간 영역에서 쓰는 용어예요? 주파수 영역에서 쓰는 용어예요? 시간이라는 건 아시죠? 벌써 딜레이란 용어 자체가. 이게 주파수 용어로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프리퀀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이거 무슨 영역이죠? 시간 영역. 여기는 주파수. 잘 보세요. 처음에만 낯설어요. 처음에만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뭐를 하든 간에 처음부터 그렇게 만만한 건 없잖아요. 뭐 운동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를 배우더라도요. 처음에는 다 낯설고 안 되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뭐 테니스를 배워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뭐.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거 한번 보시고 두번 보시고 어렵다고 안 하... 전혀 아니에요. 차라리 운동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왜요? 해보지도 않으셨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어렵기만 해. 한번 해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운동 배우는 열정 반만 투입하세요. 다 전문가 되십니다. 자, 보세요. 이거 소문자는 주파수 영역에서 대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자, 소문자는 대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그랬을 때 이거가 여기서도 컨볼루션으로 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바뀌었는데 얘가 안 바뀌겠어? 바뀌겠지. 얘가 바로 뭐로 바뀌냐? 곱으로 바뀌는 거야, 곱으로. 이게 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환 법칙도 성립이 돼요. 시간 영역의 곱은 주파수 영역에서 컨볼루션이 되는 거예요. 컨볼루션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은 내가 얘기했죠. 수학하려고 여기 온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분 못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 책에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50페이지. 자, 거기 50페이지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변조라고 배우셨어요, 변조? 아까 그 아나운서 목소리가 반송파댁으로 옮기는 그림이 있었죠. 그 그림이 지금 밑에 그려져 있는 거 확인되세요? 그죠? 그런데 그게 컨볼루션 돼가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그려져 있죠? 밑에 컨볼루션. 있나요? 근데 도메인을 바꿨더니 도메인을 바뀌었을 때는 두 개가 어떻게 된 거죠? 두 개가 곱으로 표현된 거 보여요. 도메인,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컨볼루션이, 여기서는 곱이 되는 거죠? 곱, 곱, 곱. 그래서 컨볼루션과 곱은 도메인 바뀌었을 때 쌍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컨볼루션이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이제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컨볼루션의 4대 절차는요. 예,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가 뭐냐면 이렇게 딱 꺾어준 거예요. 꺾어준 거를 폴딩했다 그래. 폴딩. 요 T는 시프팅. 이동. 그다음에 요건 고. 나머지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게요. 컨볼루션인데 이거를 이제 초보를 위해서 도식적인 그림이 여러분들 책에 있어요. 책에 한번 볼까요? 네, 49쪽에 네, 그 그림을 잘 음미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F1T하고요, F2T가요, 컨볼루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꼭 쓴다면은. 여기를 F1T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F1T가 1, 1이네요. 1, 1, 1, 1, 1, 1. 좀 작게 그릴게요. 뒤에 중계되나요, 저기? 화면 나오나요? 자, 요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먼저, 폴딩했어요. 어떤 걸 폴딩해도 상관없어요. 난 이거를 폴딩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보세요. 자, 요거, 이게 폴더폰이 뭐예요? 이걸 이렇게 접는 거죠? 접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폴딩한 거예요. 접었잖아. 폴더, 폴딩.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타우로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일단 폴더폰이고요. 그 다음에 T가 뭐 하는 거냐면 이동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중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T가 이동을 해야 중첩이 만들어지는 거야. 응? T가 이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결과가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T가 이동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T 그러면은 T가 여기는 하나도 이동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T 이동 안 했죠? 이동 안 했죠? 아, 그러면 이동 안 했으니까 자, 이동 안 했으니까 곱해서 적분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T가요, 응? T가 1이라고 한번 봐봐. 응? T가 1이라는 거는, 이거 보세요. 자, 얘가 어디로 간 거예요?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맞아요? 얘가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던 애가 지금 여기로 이렇게 이동이 된 거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요 식을 그대로 써볼까? 크기 얼마야? 1. 크기 얼마예요? 2분의 1. 자, 빨리 봐요.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적분 구간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0, 여기 0, 여기 이거 얼마? 곱하기인데 뭐 2분의 1이죠? 아, 이거 적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적분 싸울 적자에서 나눠서 이렇게 다 모아놓는 거죠. 자, 그러면은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이 2분의 1 값은 뭐예요? 바로 출력의 y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의 y 값이 2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일 때. 여기구나. 이거 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t가 2가 되면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면적 하나도 없죠? 그럼 여기가 2가 되면 여기 이렇게 돼요. 이걸 다 추적해서 그려보면 올라갔다가, 어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요. 이게 답이에요. 이거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컨볼루션입니다. 자, 컨볼루션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컨볼루션 개념은 좀 익혔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그거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야, 시커멓게 칠한 게 지금 중첩된 부분이고, 그거에 어떤 아웃풋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얘를 왜 타고 썼는지 이해되세요? 예?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 T는 어디에 쓴다? T는 이동시키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T로 쓰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 여기 T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T가 된 거죠. T. 이동했을 때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동했을 때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동했을 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컨볼루션도 뭐 시험 버전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신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처음이신 분들은 쉽지가 않으니까 한번 제가 제일 쉬운 걸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가 2, 3, 한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2, 여기가 3. 요거 한번 해보세요. 2, 2. 예, 요거 아웃풋 결과 그려보세요. 안 되더라도요, 해보다 안 되는 거하고, 처음부터 안 해보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해보다 안 되면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안 해보면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결과를 한번 그려보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아마 삼각형 같이 나올 거예요.
다 아시죠? 네, 그럴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전문가시죠. 다 처음 할땐다 어려워요. 가장 최고치가 얼마 나와요? 4? 예, 틀렸어요. 다시 해보세요. 해보셨어요? 예. 최고치가 얼마 나와요? 6 나와요? 아, 틀렸어요. 다시 해보세요. 최고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 12가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왜 12가 나와야 되는지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개 겹쳤을 때는 0하고 2죠? 그죠? 그리고 여기 크기는 3, 여기는 2. 이거. 그럼 6에다가 1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4 아니고요. 그래서 2, 0, 4,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는 12. 이게 답이에요. 왜 10인지 아시겠어요? 자, 쫙, 그죠? 폴딩. 폴딩, 그 다음 뭐예요? 시프팅, 맞아요? 그러니까 쫙 커지기 시작했죠? 빠져나갔어요? 0. 이거죠. 자, 이거 되게 쉬운 거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컨볼루션에 여러분들 좀 개념 정도는 이제 좀 익히신 것 같다고 느끼고요. 자, 컨볼루션은 교환 법칙이 성립되고요. 분배 법칙도 성립되고요. 결합 법칙도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는 거는 이두 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두 개를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걸 폴딩하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이다. 자, 4대 절차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은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예제 11번은 그 정도 컨볼루션 정도 도식적으로 할수 있으시면은 이제 기본은 이제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하나 폴딩 시켜가지고 계속 시프팅 시키면은
최종적인 결과는 여러분들 책에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개념을 좀 익히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직접 하시면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거를 꼭 아시고요. 자, 이제 시험 대비용으로 컨볼루션은 정의가 두 개의 함수를 스펙트럼 영역이나 시간 영역에서 엇갈리게 접근해서 하나의 함수가 되게 하는 거다. 시험 문제입니다. 컨볼루션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 되고요. 표현식은요. 4대 절차는요. 응용은요. 시스템에서 디지털 아날로그 필터에서 임펄스 응답. 예.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했어요. 컨볼루션하고 되게 유사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걔가 코일레이션입니다. 코일레이션. 자, 코일레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시간 지연시킨 신호를 매칭시키는 과정이에요. 다시. 시간 지연시킨 신호를 원신호와 매칭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시간 지연된 신호가 원신호와 매칭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뭐할수 있다? 두 신호의 상호 연관성을 알수 있다 하는 거고요. 표현식을 보면은 4대가 아니고 3대죠. 폴딩이 없죠. 바로 시프팅, 멀티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으로 들어가고요. 이 상관함수라고 하는 게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관함수는 오토코레이션, 자기 신호끼리의 상관. 그 다음에 상호상관은 크로스코레이션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신호 아닌 신호와 잡음의 상관이다. 이거는 크로스 코레이션이라 그래. 상호 상관함수. 상호 상관함수. 그래서 이걸 꼭쓸 때는 이렇게 뒀어요. 여기가 서로 다른 거에 상관. 서로 다른 거에 상관. 그 다음에 이렇게 뒀어요. 이거는 서로 같은 거에 상관. 이건 뭐죠? 오토 코레이션. 이거는 크로스 코레이션. 자, 여기 신호와 지연된 신호의 상관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토 코레이션. 자기 상관함수라 그래. 자기 상관함수. 신호하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애하고 상관. 크로스 코레이션이라 그래. 크로스 코레이션. 크로스 코레이션. 상호 상관함수. 그러면 신호 검출하는데 이거는 큰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이거는 큰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큰게 좋은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상관. 코레이션. 상관함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이게 기대값이야, 기대값. 이게 이제 랜덤 프로세스. 그래서 요 랜덤 프로세스 요거와 요 타오만큼 지연된 거에 어떤 기대값이 자기 상관함수예요. 되게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거는 자, 타우가 0일 때는 이게 되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평균 전력이 되는 거예요. 평균 전력. 제곱의 평균이 돼서 평균 전력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는 자. 일단 나중에 조금 더 개념이 잡히면은 이해가 돼요. 자, 요거에 자기상관함수를 구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서 0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a제곱. 요게 뭐냐면은 평균 전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1 되죠? 0 집어넣으면 1 되죠?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해 줄게요. 자, 요 코사인 함수를 그려보면은, 여기 크기가 A예요. 이게 이제 이 코사인 함수를 이제 그린 거예요. 이거의 전력은 한번 계산해 볼까? 이거 최대치죠? 실호치 만들려면 루트 2로 나눠야죠? 이거 제곱해야지 전력이죠? 그러면 요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그 얘기한 거예요. 처음 하는 친구가 이걸 이해하는 건 어려워요. 그냥 좀 하신 분들 있으니까 얘기한 거고. 자, 그래서 상관함수의 풀이에 변하는 전력에 관한 주파 스펙트럼입니다. 위너 인친의 정리입니다. 예, 그것도 하신 분만 하세요. 하신 분만 하시라 그랬어요.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위너인친의 정리입니다. 자, 봅시다. 풀이에 변한, 자, 풀이에 변한 관계다. 풀이에 변한 관계다. 자, 상관함수의 풀이에 변하는, 자, 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상관함수죠? 상관함수죠? 상관함수. 자, 상관함수고, 이게 뭐예요? 풀이에 변환이라고 배웠죠? 풀이에 변환은 이게 뭐라고요? 피에스티. PST가 뭐라고 배웠어요? 먼저 시간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다. 이게 그 유명한 위너인친의 정리라 그래요. 위너인친의 정리 정도 아시면 이제 통신을 조금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세요. 초보가 이걸 이해하면 천재입니다. 천재.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자, 이거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이거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다시요. 이거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이건 푸리에 트랜스폼이고, 이게 인버스죠? 다시 이게 갔으니까. 인버스. 인버스.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은 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0이죠. 응? 여기가 0이면 여기는 얼마가 돼? 전체가? 1이죠? 1이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해석해 드릴까요? 요거 단위는요, 헬즈당 와트 배웠어요. 요거는 헬즈. 헬즈 지워지니까 요거는 와트. 그러니까 아, 얘기한 대로 이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그냥 알수 있죠. 아니, 이거 그림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초보를 위해서 또 이미지로 해야죠. 적분은 면적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자, 요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돼요? 이게 적분인 거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적분 이렇게 배웠죠? 선생님, 적분 그대로 그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평균 전력입니다. 이게 윈어인슈타인의 정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그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코일레이션은 평균 전력을 구할 수 있다. PST를 구할 수 있다. 시스템 분석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왜 그게 나오는지 이제 이해 되신 거죠? 아, 코일레이션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바로 알수 있어요. 좀 머리 아프시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